여름철 에너지 효율 혁신 사무실 상점편. 여기가 할아버지가 일하는 곳이구나. 혹시 다온이?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박사님이 네 사진 많이 보여주셨거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주라고. 아, 난 하이드로겐 지라고 해. 반가워. 아, 솔라빔 맞고 한 방에 날아갔다는 그 누나? 아, 아니, 그건 펑펑 마녀고.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실은 할아버지 회사 가서 다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래. 내가 요즘 에어컨을 18도로 펑펑 틀었거든?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할아버지는 에너지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네가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냐고 야단쳤어. 근데 솔직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 18도로 안 틀면 어떻게 살아? 엄마 진짜 너무해. 그랬구나. 확실히 다온이 옷차림을 보니 18도로 안 틀면 못 견디겠네. 응? 내 옷차림이 어때서? 자, 지금 뭐하는?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한결 낫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입고 있는지 볼래? 여름철엔 가볍고 시원한 복장으로 일해야 능률도 오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거든. 이런 옷이면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를 지켜도 충분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점심시간이네. 다온이 배고프지? 누나랑 같이 밥 먹을래? 응, 배고파. 얼른 가자. 잠깐만. 그건 왜 끄는 거야? 난 그냥 켜놓고 나가는데. 사용하지 않을 땐 굳이 전력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스마트 플러그는 불필요한 전력을 원격으로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와, 여기도 26도네? 나 빼고 다들 잘 지키고 있었어. 다온이 뭐 좋아해? 응, 나는 돈까스! 오케이. 어? 왜 닫는 거야? 바깥에 더운 바람이 들어오면 에어컨 효율이 낮아지거든.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야단쳤던 거구나. 응. 가끔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트는 상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수시로 환기를 위해서 열어두는 건 괜찮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항상 닫아두는 게 맞아. 다온아, 왜 그래? 아침에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거든. 혼자 유난 떤다고. 너무 미안하네. 다들 이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줄 몰랐어. 앞으로 말씀 잘 들으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응,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어. 고마워, 펑펑마녀 누나. 하이드로겐이라고.